안녕하세요. 본TV 디렉터 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리닉, 케라틴 매직, 케어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을 좀 해소해 보고 또한 그 클리닉에 대한 유지력에 따른 부분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꼬이네요. 말이 꼬여요. 자, 우리 오늘 모델분을 모셔봤는데요. 그 모델분의 그 모발 컨디션 상태를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위쪽에 보시면 대략 한 4에서 5cm는 이제 버지네요. 새롭게 자라나온 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은 대략 탈색 횟수가 한 2에서 3회 정도 된 부분이고요. 끝에 쪽은 중복이죠. 중복 횟수. 탈색의 중복 횟수가 5에서 한 6회 정도 이렇게 된 모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 약국이님,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모델분이 지금 그 케어? 케어를 받으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죠? 뭐 네. 뻔한 거지만. 예. 저 이제 4학년 막학기라 취준도 하고 있어서 취업 때문에 한 다음에. 그렇죠. 예. 그 전까지는 멋내기 염색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셨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정말 취업을 앞두고서 이제 머릿결과 그리고 머리 색상에 대해서 좀 이제 톤다운을 고려하고 계신 부분인 거죠.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학생 시절에는 내가 취업하기 전에 해보고 싶은 머리를 다 해보겠다 해서 지금 예, 이 지경까지 죄송합니다. 이 상태까지 온 상황이고요. 이제 취업하기 전까지 정말 스마트하고 깔끔하게 케어를 하고 또한 그 톤다운을 하는 과정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적으로 기본적인 케어로는 저희가 이제 클리닉을 얘기하죠. 클리닉은 요즘 뭐 되게 심플해지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뭐 5단계, 뭐 6단계, 뭐 길게, 더 많게는 7단계까지도 했었는데 요즘은 뭐 2단계, 이렇게 원샷 클리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기본적인 이제 성분은 우리가 정통 클리닉이라고 하죠. 그런 케어 제품들은 보시면 그 하이드롤라이즈 케라틴 아니면 하이드롤라이즈 콜라겐. 케라틴은 약간 딱딱한 경단백질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그냥 느끼시기에는 콜라겐이 굉장히 만족도가 크세요. 부드러움. 그래서 대부분의 그 클리닉 제품들은 하이드롤라이즈 콜라겐 아니면 글리세린 아니면 다이메치콘, 디메치콘이 뒤에 전성분에 앞에 한 세 개로 나와 있으세요. 거기에 당연히 정제수가 들어가겠죠. 요즘 말하는 무슨 뭐 복구 매직, 뭐 케라틴 매직 이거는 대부분 하이드롤라이즈 케라틴이 주성분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그 함량에 따라서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고가이다 그럼 보시면 그 케라틴의 함량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그 함량이 높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뻣뻣해지거나 고객님이 느끼기에는 되게 거칠다고 느낄 수 있어요. 단단해지지만 부드럽지 않아. 그래서 꼭 그렇게 하이드롤라이즈 케라틴이 시술한 다음에는 하이드롤라이즈 콜라겐이나 아니면 글리세린 아니면 다이메치콘이 들어있는 홈케어 제품을 병행하신다면은 만족도가 올라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게 유지기간인데 유지기간은 기본적인 케어 우리 클리닉을 봤을 때는 대략 3주에서 홈케어가 병행됐을 때는 한 달까지 유지기간을 보고요. 근데 그거는 각 고객님들의 모발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매직기를 자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매일 드라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사우나를 자주 가신다거나 아니면 수영장을 다니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유지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홈케어를 적극 권장해 주시고 아니면은 조금 더 그 케어 기간을 짧게 두셔서 고객님의 좀 모발 관리를 좀 더 부드럽고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약간 차이를 두면 기본 정통 클리닉과 복구 시술, 뭐 복구 매직, 케라틴 매직의 유지기간 차이점은 클리닉은 한 달 정도, 케라틴 매직은 한 달에서 길게는 세 달까지도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시술하실 때는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과 이런 패턴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제안해드리면 조금 더 만족도 높은 시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케라틴 매직에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조금 나누자면 그 성분에 있어서 산성이 강한 제품이 있고요. 좀 요즘 약간 중성에 가까운 제품들이 있습니다. 산성이 좋다, 중성이 좋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 모발 컨디션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좀 적합하다고 봐요. 근데 요즘 추세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산성이 강하고 그럴수록 매직 작업을 할 때 연기도 많이 올라오고 냄새도 좀 매운 냄새, 어떤 뭐 제품들에는 포르말데히드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 제품들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제품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최대한 고객님의 머릿결도 중요하고, 하지만 일단 첫 번째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계속 반복해서 시술해 드릴 수 있는, 미용사도 건강하고 우리 고객님도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해주시는 게 올바른 시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오늘 제가 사용할 제품은 요즘 무수히 많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제 케라틴 매직 너무 많은데 오늘 제가 사용할 제품은 그 제품명이나 이런 거는 뭐 제가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DM을 주세요. 그럼 알려드릴 거고, 오늘 제가 사용할 거는 일단 하이드롤라이즈 케라틴 경단백질이 400ppm 들어간,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함유량이 얼만큼 높냐, 높고 낮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물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또 함량이 너무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함량이 높아질수록 너무 뻣뻣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사용할 거는 하이드롤라이즈 케라틴 주성분인 400ppm이 들어간 제품으로 오늘 시술해 볼 거고요. 오늘 들어갈 이제 프로세스죠. 시술 순서는 전샴푸, 프레샴푸 하고, 그리고 모발이 데미지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트리트먼트 처리하고 나올 거예요. 섹셔닝 한다거나 약 바를 때 너무 엉키지 않도록 이렇게 해줄 거고, 약 터치가 끝난 다음에는 대략 20에서 한 40분의 가온 처리를 해줘요. 이거는 뭐 환원제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가온 처리를 좀 많이 해줄수록 조금 더 이 스트레이트 효과, 윤기감이 많이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너무 스트레이트한 느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온 처리를 짧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랩핑을 해서 가온 처리 20에서 40분 주신 다음 샴푸실에서 가볍게 헹구고 나올 거예요. 헹구고 나와서 다시 말린 다음, 말리기 전에는 뭐 오일 제품이나 트리트먼트 제품을 살짝 발라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100% 건조한 다음에 롤브러쉬로 가볍게 한번 브로우 드라이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프레스 작업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작업하실 때 매직기의 온도는 대략 150에서 180도 조절해 가시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션을 두껍게 하신다 그러면 열을 조금 더 올리시고, 또 밑에 데미지에 따라서도 너무 고열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중화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집에 보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님과 계속해서 일주일 단위로 고객님의 좀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유지력에 대한 정보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헹구고 나와서 계속 제가 고객님이랑 같이 옆에서 있을 수,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객님과 계속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문 주기, 그리고 집에서 사용할 홈케어 등을 추천해 드려서 고객님이 오늘 하신 케라틴 매직 시술을 오랫동안 유지력이 길게 가져가실 수 있게 끝까지 케어해 드리는 게 디자이너로서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샴푸를 하고 난 후입니다. 프레샴푸를 샴푸실에서 충분히 하고, 끝에 쪽은 너무 엉킴이 심해서 트리트먼트를 가볍게만 하고 나온 상태예요. 약액을 바로 도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시술하기 전에 우리 미용사분들께서는 꼭 장갑을 끼셔야 되고요. 또 고객님들은 이어캡, 그리고 페이스 필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중성인 제품도 있지만 산성인 제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브루킹은 3등분 했어요. 3등분. 고객님 같은 경우에 그 모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백 부분을 그냥 한 번에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량이 많으시다 그러면 4등분 브루킹 이렇게 해서 작업 진행하시는 게 원활할 것 같고요.
약 터치 하실 때는 섹션의 양은 대략 한 1에서 2cm 정도. 너무 두껍게 해서 바르는 거는 지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모량, 지금 롱기장이죠? 롱기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략 약액의 양은 뭐 제품마다 조금은 점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략 40에서 50g이면 전체 다 바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뿌리 쪽부터 자, 터치해 주시고요. 그대로 예, 빗질로써 살짝 콕 찍어서 약액이 부족한 부분엔 터치해 주십니다. 이렇게 터치하실 때는 이 모발 폭이 넓어지면 반으로 나눠서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약액이 터치가 안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꼭 그 점 유의해 주세요. 두상은 둥글다. 그렇기 때문에 폭을 너무 넓게 가져가면 사각지대, 약이 발리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모든 이제 약터치가 끝난 상태고요. 이렇게 모발을 가지런히 위쪽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올린 다음에 랩핑으로 수분을 유지해 줄 겁니다. 유지해 주고 가온 처리로 오늘은 40분 이렇게 진행할게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트한 느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좀 부시시하고 빗질도 안 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온 상태는 40분 보도록 할게요. 모든 시술이 끝났습니다. 가 아니고 끝난 것 같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약 처리만 하고 가온 처리 40분 하고 물로 헹구고 나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심지어 오일도 안 발랐어. 열보호제 뭐 오일도 안 바른 상태거든요. 이거 진짜 예. 저도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윤기가 돌고 기본 베이스가 매직 프레스 작업 하기도 전에 이렇게 윤기가 돈다라면은 예 여기서 그냥 끝낼까요? 힘든데 귀찮은데 장난이고요. 예 이제 예, 본론이죠. 본 작업 예, 프레스 작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프레스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매직기죠. 매직기는 이렇게 그냥 판 매직기 플랫 매직기 사용하시면 되고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모발이 길다라고 하면은 판이 좀 넓은 거 사용하세요. 그래야 좀 효율적입니다. 작업 시 온도는 오늘 보통 대략 한 150에서 180도 쓰는데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오늘 160도로 할게요. 160도로 해가지고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저희가 퍼머넌트 웨이브 매직할 때처럼 섹션을 얇게 해서 되게 뜸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프레스 작업하는 게 아니고요. 가볍게 섹션도 어느 정도 조금 살짝 적당하게 타가지고 가볍게 프레스 작업하는 거 한번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본 작업, 이제 프레스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섹션의 두께는 매직할 때는 이제 뿌리 쪽이 이제 꺾이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좀 얇게 잡아 주시는 게 좋은데 지금 시술 같은 경우 케라틴 매직 같은 경우에는 환원제가 따로 이쪽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꺾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섹션을 좀 두껍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건 이제 제 스타일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여러 번 뜸을 주지 않아요. 여러 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곱슬을 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정확하게 각도 유지해서 빛이 들어가고, 예, 매직기 판넬을 닫아주시고 그대로 이 판넬이 꼬리빗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내려가시면 되세요. 그대로 자 내려가서 이렇게, 예, 끝. 예. 왜 이렇게 심플하게 한 번에 뜸을 주고 끝내냐면, 일단 모발 안에 이제 수분이 너무 많이 날아가거나 날아간 상태에서 고열이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되면 분명 건조해지고 데미지가 가요. 그래서 딱 한 번이나 아니면 두 번으로 해가지고 딱 수분량이 내가 원하는 만큼 딱 날아가고 매끄럽게 매직 작업이 될 수 있게 그렇게만 시술해 주시면은 수분도 그리고 모발도 지켜줄 수 있는 매직 시술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조금 열펌을 하실 때 생각하시는 게 뭐 디지털이든 세팅이든 와인딩을 하고 나서 이제 열을 넣고 수분을 전부 다 날려주고 난 다음에 중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열펌은 이제 뜸펌이기 때문에 열이 들어가서 뜸이 들어가면 릿지는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이 수분을 다 날려주면은 오히려 모발이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적당한 수분만을 뜸을 줘서 날려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직 작업도 불필요하게 많은 동작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한번 잡아주시고, 자, 빗이 들어가서, 자, 그대로 매직기는 이 빗을 밀어주는 겁니다. 살짝 밀어주고, 내려가는 속도는 모발 데미지라든지 내가 뜸을 오래 줘야 될 부분에서 천천히 내려가시면 되고, 데미지가 심해서 좀 뜸을 덜 줘야겠다 하는 부분에서는 빨리 내려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빗이 들어가고요. 가지런히 정돈해서 빗에 대시고 각도 유지, 속도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고 데미지가 많은 곳에는 좀 빨리 빼주신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끝에 축. 간혹 가다가 끝에 쪽이 뭐 좀 짜글거리고 매직이 잘 안 펴진다고 해서 막 여러 번 잡아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럴수록 이 모발 끝에 갈라짐이나 날림은 더 심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쪽은 가볍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끝쪽은 모량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작업을 진행하신 다음에 한 번에 잡아서 가볍게 한 번 더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상에서 제일 폭이 넓은, 면적이 넓은 약간 크레스트 부분에 왔을 때는 3등분에서 프레스 작업을 해줍니다. 3등분. 와인딩 할 때도 마찬가지죠. 모든 프레스 작업이 끝났어요. 끝난 상태고 모든 시술 시간은 대략 지금 딱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화하시면 안 돼요. 중화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집에 보내드리면 됩니다. 예, 우리 모델분 오늘 어떠셨어요? 아까 샴푸하고 나서 머릿결과 또 매직 작업을 하고 또 머릿결을 만져보고 보신 소감? 일단 제 머리에서 이런 머릿결이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효과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맨날 트리트먼트랑 오일을 발랐었는데 이제는 그냥 트리트먼트도 가끔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자주 해주세요. 오늘 예, 비싼 거 했으니까. 예, 트리트먼트나 오일 사용은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효과가 당연히 좋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게 유지기간, 지속력이 어느 정도 가는지는 계속 우리가 연락하면서 이미지도 보내주시고 하면은 정확한 유지기간이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조금 있으면 이제 취업 준비잖아요. 네. 취업 조금 있으면 하시는데, 일단 머릿결은 살려놓고, 그 다음에 컬러 작업을 지금 앞전에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이만큼 자라 있어서 저는 자꾸 신경 쓰여요. 저는 이게 미용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게 지금 오늘 매직은 잘 나왔지만 뭔가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꼭 다음번에 저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밑에 쪽 데미지 없이 지금 위쪽을 예쁘게 연출할 수 있을지, 취업 전까지 예쁜 머리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테니까 우리 모델분께서도 예쁜 사진 있으면은 언제든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오늘 본TV 케라틴 매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